주인공을 만나러 찾아온 곳은 강원도 원주. 자, 오늘의 주인공 보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파쿠르 코치 김주성이라고 합니다. 뭐 하는 크리에이터예요? 아, 저는 파쿠르라는 운동을 하는 크리에이터입니다. 파쿠르 크리에이터 김주성 씨입니다. 파쿠르가 뭐예요? 아, 파쿠르는 장애물들과 구조물들을 순수한 인간의 힘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운동입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파쿠르. 다른 스포츠와는 달리 규칙이나 경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나만의 길을 개척하는 운동이라는데요. 오, 야, 멋있네요. 이제 파쿠르하는 장면을 1인칭으로 이렇게 입에 물고요. 이렇게 입으로 물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파쿠르를 경험할 수 있게 1인칭 시점으로 촬영을 한다는 주인공. 오, 야, 진짜 제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계속 그렇게 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카메라를? 아, 네, 이렇게 1인칭으로 찍는 영상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 숨구멍이랑 침이 나오는 구멍이 따로 있습니다. 철장 같이 생겼었죠? 네. 아. 많은 사람들에게 파쿠르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크리에이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1인칭으로 보면 정말 실감나죠. 오, 이렇게 도는 것까지. 오. 게임 같은 게. 저는 파쿠르는 한 9년 차고요, 올해로. 뭔가 내가 이 장애물을 극복해냈을 때, 내가 두려움을 이겨냈을 때 있는 그런 성취감. 중학교 3학년 때 독학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파쿠르 실력자가 된 주인공. 네, 오늘은 여기 원주에 위치한 근린공원에서 장애물을 이용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면 정말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오. 저기로 올라가셨어요. 크게 6가지 정도의 동작으로 나눠져 있는데 벽을 오르는 모든 기술을 포괄적으로 클라이밍이라고 합니다. 파쿠르에는 클라이밍 외에도 높이 뛰고 안전하게 착지하는 점핑과 낙법 기술이 있는데요. 이 부위를 먼저 닿으면서 착지를 하셔야 앞부분으로 이렇게 착지를 해서 발목부터 해서 무릎, 허리까지 하체에서 70에서 80%의 충격을 흡수해주고요. 구르는 동작을 해서 나머지 충격을 전부 흡수해주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장애물을 넘거나 매달리거나 또는 봉을 이용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애물 많은 데를 좋아하시겠어요? 계단 같은 곳에서 점프나 낙법 기술들을 촬영하면 정말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노을이 져서 자, 화이팅과 함께 오늘의 멋진 파쿠르 작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액션! 영화 주인공처럼 벽을 가로지르며 달리는 주성 씨. 파쿠르는 영화나 CF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스포츠인데요. 오. 야. 아, 파쿠르가 원래 포식자한테 쫓기는 상황에서 도망간다던가 뛰어내린다던가 그런 본능적인 부분을 다시금 되찾아가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파쿠르는 인간의 동물적인 감각을 일깨워주는 운동이라고도 하네요. 오, 진짜 비슷하네요. 같이 친 거. 우리 학생들은 진짜 멋있어 보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되게 하고 싶잖아요. 자전거를 돌려? 멋있다. 안녕하십니까. 집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도저히 말리지 못하겠어요. 뭐든지 뭐 잠깐 실수라서 그렇지만은 안 다치면 다칠까 봐. 요령들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다칠 거 없지 뭐. 네. 네, 이게 파쿠르 자격증이거든요. 아, 파쿠르도 자격증이 있어요? 네, 있거든요. 전 좀 한국인 최초로 해외 세계 파쿠르 대회 같은 곳도 나가보고 하면서 좀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파쿠르 스타 인사가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곳은 주인공이 평소에 다니는 파쿠르 네, 체육관. 이번에 배워보실 파쿠르 기초 언더바라는 기술입니다. 파쿠르의 스윙 혹은 바를 이용한 동작 기술 중 하나고요.
처음에 올라가서 손을 잡는 것까지가 1번이고요. 이런 식으로 한 발씩 한 발씩 계속 연습을 해주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발이 닿지 않고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이거 두 분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쵸. 처음에는 네. 두 발로 갔다가 두 발로 가셨다가 한 발은 올리고 한 발은 바로 빠지시는 거예요. 어이구.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오, 다칩니다. 내 스스로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게 파쿠르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선유도 공원에서 특별한 파쿠르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아, 이게 딱 봐도 장애물 많아 보이는데. 다 같이 하니까 최대한 동선에서 부딪히지 않게 짜면 될 것 같아요. 주인공과 파쿠르를 함께하는 동호회 분들입니다. 아니면 사이드 플립을 해도 상관은 없어. 아마 오늘 보여드리게 될 거는 주로 이제 공중기 플립률을 보여드리게 될 화려한 기술들. 가장 기대가 되는 친구입니다. 주특기는 쿵볼트고요. 네. 오늘 여기 공을 넘으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불가능해 보이는 조형물도 극복해서 뛰어넘는 운동, 파쿠르.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물이 많을수록 파쿠르를 하기 좋은 장소라는데요. 같이 하니까 더 멋있네. 네. 아, 넌 거의 다 잘렸네.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고생했어, 다들. 땀나는 것 같아. 뭘 하든 내가 항상 재밌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네, 앞으로도 멋지고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